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지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3년 전 똑같이 자전거와 화물차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던 곳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공단의 한 산거리입니다. 큰 길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합니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 순간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합니다. 자전거에 있던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2시간 40여 분 만에 인근 공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 중에 있고 도주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탓에 대형 차량이 우회전하려면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하거나 아예 반대편 차로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차량 바퀴가 보행로 위에 올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더 넓게 발생하는 겁니다. 엄청 많은데. 네. 그렇다고 땡기 도로가 아닌 게 아니고 거절장 차가 엄청나게 뭐 10단짜리 차가 땡기 상계네요. 숨진 여성은 이 길을 따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에는 자전거길도 보행로도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한쪽 도로가는 아예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 반대편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저희가 사람들이 주로 저 인도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군동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공단 직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데도 수년째 시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병명에 따라서 보조가 설치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옆에는 보조 설치에 대한 이유가 솔직히 저는 안 보이는데. 행정당국의 안전조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